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일리나입니다. 최근 자산 규모 10억 원 안팎의 중산층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분양가가 내려간 수익형 부동산이나 반값 경매 아파트, 또 호재가 확실한 신도시의 분양 아파트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최근 중산층의 부동산 투자 트렌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인 뉴스로 출발할게요. 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중산층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뭐 조금씩 좋아진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섣부른 예측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중산층의 투자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좀 달라진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판교 신도시에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 성적을 빼놓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분양한 판교 신도시에서의 중대형 아파트는 무려 5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청약 1순위에서만 무려 2만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가 중대형으로 청약 예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청약 예금 1순위의 약5% 정도가 몰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까지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미분양으로 끝이 나고 말았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판교 신도시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송도 쪽은 어떤가요? 얼마 전에 송도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꽤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중산층이 움직인 결과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앞서서 경제의 자유구역인 송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역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청약을 마감했는데요. 이 판교 신도시나 송도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총 분양가가 5억 원을 훌쩍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실거주까지 노린 중산층이 강남엔 진입하지 못하지만 제2의 강남을 본격적으로 찾고 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 속에서 이렇게 판교 또 송도의 청약 성적이 좋다라는 건참 인상적인 대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 말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지역 쪽은 어떻습니까? 좀 투자 움직임 보여지고 있나요? 네, 아파트 이외에도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중산층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높은 분양가를 감수하고까지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가 크게 내려간 상가나 이자 부담이 줄어든 오피스텔에 투자하겠다고 문의를 하는 중산층들이 최근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상가 시장의 경우 지난해 신도시 등에서 공급 과잉 사태가 빚어지면서 사실상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 이들 상가들을 분양하는 시행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분양가를 절반 가까이 인하해 다시 내어놓다 보니 수익성을 요리조리 따져본 중산층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가를 좀 매입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역시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중산층들의 투자가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발해질까요? 네,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이후 중산층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지난해 고금리 시대에 1년 만기 정기 예금 등의 자산을 몰아두었던 중산층들이 이 돈을 다시 투자할 곳을 본격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에 맡겨서는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요. 장기적으로 호재가 확실한 부동산이라면 조금 고민이 되더라도 투자를 해보겠다는 중산층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에 묻혀있던 이 같은 유동성들이 시장으로 다시 풀릴 경우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도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올 3분기 이후부터 좀 풀릴 것이다. 그래요. 투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분한테는 참 좋은 참고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섣부른 투자는 참 위험천만한 일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들한테 이런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역시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파트 매입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라면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 3년 후의 시장을 생각해보고 지금의 매입 가격이 확실히 저평가된 가격인지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상가의 경우에는 안정되게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인지, 대출 이자보다는 월 수익이 확실히 높은 곳인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단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일단 위험한 생각이고요. 고점 대비 절반에 가까운 부동산 투자 상품을 찾아본다는 생각으로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파트든 상가든 역시 기본에 충실한 투자 원칙이죠. 수익성과 안정성 생각하셔서 투자하라는 말씀이군요. 아무튼 이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 소비가 좀 활발해져서 우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오늘도 전문가의 안목으로 골라낸 알짜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오늘 물건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오늘의 경매 물건은 과연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물건일까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네, 이건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의 1번지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당시 외국 선수들의 그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요. 총 18개의 동이고 1356가구로 구성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 경매로 나온 구동 508호는 전용 면적이 99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 80제곱미터인 아파트입니다. 방 3개와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향은 남동향 그리고 계단식 현관 구조 그리고 열병합 지역 난방의 아파트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추천 물건은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군요. 교수님, 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하면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또 문정동의 회미리 아파트만큼이나 꽤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그리고 문정동의 그 회미리 아파트 등은 그 교육 여건을 비롯해서 주거 환경, 그리고 투자 가치, 그리고 교통 여건 등등 다방면에 걸쳐서 그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라고 그 손꼽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그 송파구 잠실동의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역시 교통 및 그 교육 시설, 그리고 녹지 공간 등 다른 어떤 지역과 그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이용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음마 아파트나 회미리 아파트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나요? 예,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우리 설춘환 교수님께서 적극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인지 하나하나 기본 정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건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의 1번지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당시 외국 선수들의 그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요. 쾌적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그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무척이나 정성 들여 지은 고급 아파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단지 내에 녹지 공간을 충분히 두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기도 하지만 그 차후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대지 지분이 무척 많은 아파트라고 하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이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단지는 총 18개의 동이고 1356가구로 구성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 경매로 나온 구동 508호는 전용 면적이 99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 80제곱미터인 아파트입니다. 방 3개와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향은 남동향 그리고 계단식 현관 구조 그리고 열병합 지역 난방의 아파트입니다. 네, 대지 지분이 무려 80제곱미터나 된다고 하니까 재건축 생각했을 때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좀 전에 생활 여건도 상당히 좋다, 뭐 경쟁력이 있다, 전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먼저 그 교육 여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파트 주위로 그 아주 초등학교와 아주 중학교, 그리고 정신 여자 중학교와 정신 여고, 배명 고등학교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근거리 배정 원칙이 아닌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그 강남의 명문고로 통학을 하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그 풍부한 공원과 녹지 공간을 둘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 공원이 도보로 3, 4분 거리, 그리고 잠실 운동장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그 석촌 호수공원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하면 아파트촌 특유의 답답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풍부한 공원, 녹지 공간 이런 부분들이 또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쇼핑이나 여가생활 즐기기에 편리한가 이 부분이 사실 아파트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그 쇼핑 놀이 공간이죠. 삼성동 코엑스몰과 현대백화점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잠실 롯데마트 그리고 롯데백화점도 차량으로 약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잠실 스포츠센터가 그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그 생활체육을 즐기기엔 무척 좋은 환경이죠. 또한 그 더불어서 교통 여건 또한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요. 먼저 그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차량으로 5분이면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참 잘 지어진 고급 아파트에다가 생활 여건까지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잠실하면 사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물건의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는,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개발 호재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잠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현재 그 점진적으로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그 주변 여건이 더욱 쾌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지하철 9호선 그 종합운동장 역도 차후에 그 개통 예정인데요. 지하철까지 도보로 3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86-1번지 위치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대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인 구동 508호에 대한 권리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1991년 7월 16일자 주택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 및 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낙찰 후에 모두 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최저 매각 가격인 그 10억 2천만 원의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먼저 그 경매 비용으로 약 200여만 원 정도가 영순위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가장 먼저 기입된 그 근저당권자인 주택은행의 4억 2천만 원이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모두 그 가압류 등이기 때문에 금액 대비 안분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각 채권자들의 청구 금액 대비 약 40% 정도씩 각자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뭐 가압류가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물건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가압류권자들이 안분 배당으로 챙겨간다고 하니까 별 마찰 없이 경매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강매 경제를 신청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청구 금액이 2,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다면 경매가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잉여주의라고 합니다. 네. 즉 그 경매를 신청한 그 채권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경매가 유효하게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즉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금에서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그 잉여주의에 위반돼서 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그 경매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단 한 푼도 그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하면 경매를 신청한 그 채권자에게 경매를 취소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선하는 채권자들의 금액 이상으로 그 물건을 매수하라고 최고합니다. 그러나 그 이번 사건은 그 집행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비록 작습니다만 일부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는 유효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뭐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경매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 시세 대비 경매 신청한 채권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채무 갚고 경매를 취소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채무자 입장이라면은 언제까지 경매 취소가 가능하고 또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 통상적으로 그 시세 대비 그 청구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경매를 취소시키는 예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 이건은 그 수많은 채권자들이 이미 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그리고 압류 등이 되어 있어서 쉽게 경매가 취소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낙찰이 되어도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데요. 경매를 취소시키는 방법은 먼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변제하고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취하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경매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채무자는 부득이하게 법원에 청구 이의라는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청구 금액이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 채무자가 언제까지 경매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파트 시세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 해당 경매 물건을 포함해서 주변 시세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이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그 아파트 그 자체에 대한 가치와 함께 그 지역적인 인기가 워낙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 역시 만만치 않은 아파트인데요. 먼저 그 이건 아파트의 시세는 12억 5천만 원에서 15억 선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또한 그 주위에 그 잠실 리센츠 아파트 전용 면적 98제곱미터가 12억 원에서 13억 원 선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또한 그 잠실 옐스 아파트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가 13억 원에서 16억 원 선, 그리고 우성 1, 2, 3차 아파트 전용 면적 131제곱미터가 10억 원에서 12억 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네, 뭐 만만치 않은 가격대인데요. 대신 이 물건은 두 번이나 유찰이 됐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계속해서 주변 유사 낙찰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최근 낙찰 사례로는 그 2008년 9월 1일 잠실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 28동 605호가 감정가액 15억 원이었었는데요. 낙찰가 10억 3,880만 원으로 69.26%의 낙찰률을 기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이미 2회나 유찰될 물건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강력한 호재가 발생했었지요. 바로 그 잠실 일대를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이 허가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번 물건의 그 낙찰률이 얼마를 기록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뭐 두 번 유찰이 된 물건이긴 하지만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최근의 낙찰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번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경매 일정 챙겨드릴게요. 교수님. 네, 그 이건 송파구 잠실동 그 86의 1번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구동 508호에 대한 경매 사건 번호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8 타경 7,806번으로 경매 4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매각기일은 오는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 입찰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6억 원이었고요. 2회 유찰되면서 최저 매각가는 10억 2,40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64%입니다. 네, 근데 뭐 감정가 대비 64%라고 하지만 10억이 넘는 아파트라 사실 응찰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싶은데요. 교수님, 이렇게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이 아파트가 위치한 그 송파구 잠실동은 강남구 못지않은 그 잠실 최고의 요지입니다. 녹지 공간 및 그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교통 여건 등 별 다섯 개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입지가 뛰어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 지금은 그 시기적으로도 고가의 아파트를 그 매수하기에 부담이 적은 때인데요. 먼저 그 종부세가 상당히 완화된 시점이고요. 또한 이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 또 투기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제2롯데월드 허가 등의 요인으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메리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크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경매라면서 생기는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쏭달쏭하다고 여기는 그 부분, 그 첫 번째 궁금증 확인합니다. 네, 이 질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1억 4천만 원인 주택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자는 새마을금고 7천만 원인데요. 6천만 원의 전세를 든 후순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신청을 한 겁니다. 이럴 때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 변제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만약 그 질문하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네. 그 굳이 대위 변제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위 변제를 하면 그 대위 변제한 증서를 갖추어서 그 경매 법원에 대위 변제 신청에 따른 경매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또한 그 집행 법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임차인이 그 대위 변제를 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그 임차인이 대위 변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갖추어서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 변제했다고 해서 후순위 세입자한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로군요. 오히려 경매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분이라면 유찰을 좀 기다렸다가요. 적당한 가격에 입찰도 하고 전세금 상계 처리를 하면서 소유권을 좀 이전 받으면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상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잔대금 납부 기일에 낙찰 금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고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계 신청은 낙찰자가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나서 매각 결정 기일 사이, 즉 7일 이내에 반드시 경매 법원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낙찰자의 상계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만은 낙찰자의 그 배당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 법원에서는 상계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선 경우라면 임차인이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고 경매 신청 채권자인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채권을 인수받고 경매를 취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네, 언뜻 생각하면은 상계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요. 특정 시기 내에 또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하셨다시피 소유주와 합의를 좀 잘해서 소유권 이전도 받고 경매도 취하시키는 것이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확인합니다. 네,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에 신용보증기금 근저당권 가처분 신청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찜찜한데 이 물건 낙찰받아도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있는데 이 채무자가 신용보증기금의 그 채무를 변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가지는 그 유일한 부동산 등을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처분하거나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자가 위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근저당권에 기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고요. 또한 그 신용보증기금은 다시금 온전한 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러한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낙찰이 된다면 이러한 가처분은 근저당권과 동시에 말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저당권 가처분은
낙찰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근저당권이 말수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없다면 입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9 부동산 시장의 알짜 투자처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Q&A. 최근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과연 부동산 시장 전반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어떤 지역을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지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준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국토부가 무려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토지의 거래 규제를 대폭 풀어줬는데요.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정책의 의미는 뭐고 또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작년도 그 12월 달에 전국에 있는 249개 시와 군이 있는데 군구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그 집가 하락률이 전국적으로 10년 만에 최대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 개 분기인 3개월 동안의 집가 동향을 살펴보는데 2008년도 작년도 10월서부터 12월까지 약 4.1%라 우리는 집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1998년도 그 외환위기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나는 대규모의 또 전국적인 집가 하락 현상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난 1월 23일 날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의 토지거래 허가 면적이 19,149 평방킬로미터인데 이 중에서 약 절반이 넘어가는 19,224 평방킬로미터를 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한 전체 면적의 거의 20%에 달하는 19.1%의 그 허가구역이었는데 이 면적에서 이제는 약 8.9%, 약 9%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 1월 30일 날짜로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유의해 보실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요건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첫째, 그곳에 살아라 이거죠. 두 번째는 적정 면적만 토지를 취득해라. 세 번째는 이용 목적대로 반드시 이용을 해라. 이 세 가지인데 우선 제일 먼저 따져보실 거는 우리가 그곳에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요했습니다만 지금은 6개월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정 면적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적정 면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건 전문가가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십니다. 우선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라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전 국토의 16%는 도시 지역입니다. 그럼 86%는 비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라고 하는 건 도시 지역입니다. 이 도시 지역은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나머지 용도 지정이 미지정됐다든가 관리 지역이라든가 농림 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바로 뭐냐?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에서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거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도 면적 제한, 상업이나 공업지역에서도 면적 제한을 하지만은 예비용,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바로 그 유명한 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로 요 지역에서 가장 많은 행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180평방미터, 상업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공업지역에서는 660평방미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을 보면은 100평방미터, 간단하게 하면 30평을 과거의 면적으로 넘어가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농지에서는 5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임야에서는 10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실 거는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보는 뉴타운이라고 있으시죠. 이 뉴타운 지역에서는 20평방미터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 유의해서 보시고 기타 지역에서는 250평방미터를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왜 지정을 했냐.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지가가 폭등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지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투기가 일어났다라 그러면 효율적인 국토 체계를 정리한다든가 또 아니면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국가에서 이용하고자 했을 때 지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 지역을 행정처분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로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는 허가와 신고의 다른 점은 신고는 내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행위가 완료되지만은 허가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다라고 하면 그 유명한 각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지역에서 토지를 사용을 했을 때는 농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농지를 농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업과 축산업을 경영할 때는 3년을 또 그 3년 이내 임업과 축산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 목적으로 하셨을 때는 4년 이내는 일단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기타 용도로 취득하셨을 때는 5년 이내에는 일단 기타 목적에 맞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하고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 내에 이용을 하지 아니했을 때는 이때 또 행정처분을 받는데 과거에는 매매 가격의 30%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매매 가격의 10% 이상을 매년 반복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직도 8.9%가 남은 지역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되면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땅을 취득해서 살 수가 있고 또 그 애초 신고한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토지 규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다 해서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비슷하게 주택 쪽도 용어들이 많고요. 또 투기과열지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동산, 소위 말해서 토지와 주택을 매수했을 때 너가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이걸 사지 않았느냐. 그래서 땅을 사는 경우가 있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 너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주택이나 토지를 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취득을 할 때, 매수를 할 때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매각을 했을 때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다른 지역보다도 더 부과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취득을 규제하는 겁니다. 나머지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다라고 우리는 건 이 지역 내에 토지나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매각했을 경우 이때에는 세금으로 중과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는 자 과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는 공시지가나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든가 공시지가로 하든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서부터는 전혀 안 됩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투기 지역과 주택 투기 지역과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간과하셔도 되십니다. 근데 최근에 수도권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셨죠? 전매 기간이 5년에서 이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됐죠. 그게 그 유명한 투기 과열 지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제일 먼저 실수요자 위에는 토지를 취득하지 말아라. 그 대신 적정한 면적으로 취득을 해라. 그 다음에 목적대로 사용을 해라. 이것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명기가 돼 있는 얘기고, 투기과열지구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50%를 그 지역에서 공급하는 양의 절반은 만 35세 이상 또 5년 이상 무주택자, 이러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고시되면 그 지역에서 매수한 그 주택, 아파트이죠. 이 주택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라 이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건 땅을 취득하는 걸 규제,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건 아파트, 주택을 매수했을 때 그 내용 자체를 규제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부동산에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크게 두 가지군요. 취득자 예. 규제 부분, 그리고 그렇죠. 세금 중과 부분, 그렇죠. 그리고 취득자 규제에서 토지 쪽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고 그렇죠. 주택 쪽은 투기 과열지구다 예. 예,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는 뭐 명확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딘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지역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거 CG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눈여겨봤었던 그러한 지역이 풀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수도권 지역에 이제 그린벨트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린 지역을 봐보면은, 자, 김포에는 한강 신도시가 있고 파주에는 파주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신도시에 보상금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지금 분양 중인데 이 주변 지역이 보상금에 의해서 이미 지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지 아니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제 소위 말해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이제 풀려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 봤을 때는 지가의 그 움직임 자체가 뚜렷하게 상승곡선으로 나오고 있지 아니하다 라우리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이제 혁신도시나 무학기업도시나 이와 같이 이미 주변 지역의 지가가 토지 보상이네, 보상금이나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지가가 이미 올라 있었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뉴스를 보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렸으니 자 이제는 땅에 대해서 더 투기나 또 아무님은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왜 설명을 드렸냐. 주로 도시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풀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비도시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 현재까지는 안 풀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가 누구냐, 결정권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께서, 자 과거에는 1.5배입니다. 3개월 동안 지가 상승률이 1.5배가 올랐다든가 이러한 지역으로 결정고시했었는데, 지금서부터는 그게 아니고 평균 지가보다도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역이 1815평방킬로미터였는데,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청을 지정신청을 한 지역이 1815평방킬로미터인데 이 지역은 하나도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예를 들어서 김포신도시라든가 파주 신도시 주변에 가면은 신도시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렸지만은 그 인근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금년 5월 달까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가의 폭등 현상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되는데, 작년도 5월 달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 5월까지 지가에 대한 앙등이 없다라고 그린다면은 여러분이 원하셨던 지역, 또 여러분이 그동안에 보셨던 지역에 가시면은
토지 거래 허가 없이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19.1%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중에서 이번에 풀린 약 1만 평방 킬로미터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 충청남도와 북도에 있는 충청남도에 있는 이 지역, 충청권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을 여러분이 말미에 이제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해제가 된 곳이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는 지역, 또 이미 토지 보상이 끝난 일부 개발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렇게 해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요거 궁금한데요. 예,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셔야 돼요. 수도권에서는 제일 먼저 인천광역시에 들어가 있는 강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성이 있고 안산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이 있고 동두천시가 이번에 거의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김포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러한 지역은 도시 지역의 일부만 해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에 가면은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는 자연 취락지구, 그린벨트인 지역에서는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러는데 이 취락지구 일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한번 보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농지를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그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내가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지를 취득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 가셔서 만약에 경매로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셨다라고 그랬죠. 낙찰을 받으시면은 허가결정일로 그날로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이후에 허가결정일 지정이 됩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이 농지 원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당 법원에 가시면은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증명서를 발부하는데 이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시군에 가면은 농지 취득 허가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시군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지만 다만 농지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목적 사용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어도 지상권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매나 임대가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네,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토지 거래가 상당히 자유로워졌는데요. 다만 기억하실 것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법원의 경매로 낙찰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따로 받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 지역 중에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 관심을 두면 좋을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좀 나눠서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두 번째 그 전에 강의에서도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많이 풀린 지역이 현재 동두천하고 포천입니다. 이 동두천하고 포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동두천시를 볼 것 같으면은 동두천시의 양주 위에 여기 은현면이라고 있습니다. 요 위가 상패동, 하패동이 되는데 요 지역으로 외곽 순환도로가 지금 포천 소울읍이 나와 있죠. 요쪽으로 요렇게 해서 나가는데 외곽순환도로 인터체인지가 소울읍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현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동두천시를 보라고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계신 분들이 자 서북지역에서 수도권 정책을 완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장이 들어갔을 때 총량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규제가 있어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공장 입지를 제한하면서 공장이 못 들어가서 비수도권으로 갔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총량 규제에서 제일 먼저 해제되는 지역이 동두천입니다. 왜 그러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부대 주둔지를 이걸 공여지라고 합니다. 공여지라고 하는데 이 공여지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총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유치하든가 신도시를 만들든가 아니면 공단을 대규모 공단을 만들어도 가능한 것이 이 바로 미군 공여지가 되는데 이 공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동두천시가 됩니다. 그런데 동두천시가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꽉 묶어놨었는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제2외곽순환도로의 인터체인지가 바로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경계선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여러분이 유심해서 보시라라고 우리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가는 도로변 쪽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하면 약 3.3평방미터당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 다음에 도로에서 이격된 지역은 약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거래된다라고 우리는 걸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에서 가면은 서울읍으로 해서 여러분이 남양주에 장현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장현 신도시 쪽으로 외곽순환도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 보면은 이 두 개 지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해제된 지역 중에서 우선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 그 토지 시장을 작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다른 데 집가는 떨어져도 집가가 오른 지역이 실질적으로 새만금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근데 이 새만금 경제 자유구역에서 군산시는 이번에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다만 김제시에 가시게 되면은 김제 비행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만경이라고 우리는 그 우쪽에 만들어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저 봐보면은 이번에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갖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경제자유구역을 평택하고 당진에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평택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러나 건너편인 당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의 다 풀렸습니다. 약 당진군 전체 면적의 2% 정도만 남고 풀렸는데 그 중에서 송산이라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송산지구에 가면 송산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외곽쪽 주변 쪽에 여러분의 토지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시와 그 다음에 강원도 삼척시는 여러분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거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가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충청북도와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안분 배분 차원에서 우리 지역도 해달라고 해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청주시가 되고 강원도 삼척시가 됩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청주시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증평이라고 우리는 데 있을 거예요. 그 증평 사이에 여러분이 유의해 주시고 삼척시라고 우리는 것은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될 내용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금년도 이번에 1월 30일 날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해제된 게 아니고 그중에서 알짜 투자처를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동두천시와 포천시, 또 비수도권은 군산, 청주, 삼척시를 각각 알짜 투자처라고 꼽아주셨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바뀌게 되는 규제들, 그리고 개발 호재들 잘 살펴보시고요. 실속 있는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방침과 그 수혜 지역들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박준호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하철 9호선, 경의선 복선전철, 또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까지 올해 수도권에서 개통되는 주요 교통망이 지하철 4곳, 고속도로 2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요.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인한 투자까지 증가하는 시점이라 또 하나의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얼마 전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따뜻한 봄날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